You want me to share it with you? Spacey girls, it's going down.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말을 넘기면 어디든 지나가. 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테레오 타입의 타이틀곡이죠. 색안경 무대 함께 만나고 오셨습니다. 팬 쇼케이스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네, 또 접니다.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지금 전 세계 소인 여러분들은 거의 축제입니다. 지금 색안경 무대를 처음으로 보셨는데
아마 뮤직비디오 그리고 스밍 이미 하셨죠? 6시부터 이 색안경 음원에서 계속 스밍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안전하고 예 안정스럽게 상위권의 랭킹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전 세계 수인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해 준 덕분이에요. 너무 기다렸잖아요. 진짜 6시 딱 되기를 아마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지금 뭐 국내 음원 차트의 상위권에 이 색안경에 다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6시부터 계속 스밍을 하면서 이 노래를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또 스테이시 무대는 직접 봐야 제맛, 그렇죠? 비주얼과 실력을 겸비한 아이돌이라는 그 수식어에 맞춰서 오늘도 정말 멋진 무대를 선보여 줬습니다. 지금 첫 무대 보시고 댓글로 어머 저한테도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경림 MC님 오랜만이요. 반갑습니다. 스윗. 매번 쇼케이스 때마다 뵈서 너무 좋네요. 예, 해, 매, 코 다 레전드다. 우리 와기들 하셨고요. 노래 참 잘 뽑아. 너무 좋다. 색안경 절대 안 써. 하트는 팬심입니다. 무대로 보니까 쩐다. 그 앞에 예, 견쩐다. 킹 스테이시 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스테이시 여러분들 빨리 모시고 싶은데 지금 한숨 살짝 돌리시고 이제 곧 모셔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팬 쇼케이스 네이버 V앱을 통해서 전 세계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6시에 전 세계에 공개된 스테이시의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 이제 스테이시 곧 모셔서 이 앨범에 대한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좋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들 모든 걸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만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막 떨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인 여러분 심호흡하세요. 이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우리들이 사랑하는 스윗한 스테이시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와, 이제 카메라 그 앵글. 워킹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걸어 들어오는데 지미 집에 불이 들어오니까 다 같이 지미 집을 뭐 저기 또 불 들어왔어요. 안녕. 지금 전 세계 수인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한 분씩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안녕 스윗.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스윗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스윗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안녕. 지금 안방 1열에서 우리 스윗들이 막 소리 지르고 반가워서 손이 이렇게 마주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지금 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수인 여러분들을 현장에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 1대1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함성 소리 다 느껴지죠, 여러분? 네. 자, 이번 앨범 스테레오 타입 정말 준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딱 공개가 됐어요. 네. 6시에 딱 공개가 돼서 지금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에 다 랭킹이 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우. 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수입 분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바로 녹음을 이번에 이 오늘 나온 미니 앨범 바로 녹음을 하고 또 쉬는 날마다 아니면 비는 날마다 레슨을 언어 레슨이랑 보컬이랑 안무랑 받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스테이시예요. 그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예 자기 개발을 했던 우리 스테이시인데 A셉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진짜 전혀 못했고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도 진짜 되게 놀랐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았네요. 우리 스테이시도 알겠지만 들어보세요. 미국 타임즈 선정 2021년 현재 최고의 케이팝 선정. 그쵸. 그리고 그래미 선정도 됐어요. 그 소식도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미에서도 최고 한국 그 아티스트 5에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꾹꾹이 춤 커버 영상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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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분들 계세요? 네. 네. 안 볼 수가 없어. 너무 네. 많이 올라와서 어땠어요? 시현 씨. 네. 보는 저희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신기하죠? 네. 네.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정말 많은 분들이 꾹꾹이 춤을 따라춰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바로 스윗이죠. 맞아요. 스윗열 그 진짜 스테이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스윗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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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마움은 우리가 계속 갚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공개한 미니 앨범 어떻습니까? 이 앨범 반응이 벌써부터 지금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음원 차트에도 굉장히 상위권의 랭킹이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앨범 어떤지. 이번 네. 미니 앨범이 지난 싱글보다 더 좋다. 하나 둘 셋. 네. 지난 싱글 앨범도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또 네 곡이 그쵸? 네. 예, 더 좋다. 너무 자신 있게 여섯 명이 거의 소리를 질러줬고 자, 스테이시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요. 자, 여기 스테이시의 1집 미니 앨범이 있습니다. 오. 첫 번째 미니 앨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요거 좀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테레오타입은요.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메인 주제로 해서 만든 앨범이고요. 저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피지컬 앨범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팀프레쉬라는 장르의 색안경과 R&B 장르의 발라드 그리고 또 트로피컬 하우스 댄스까지 해서 총 네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고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시현 씨가 네.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말을 들었으니까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컨셉이 너무 달라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다른 그룹의 앨범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둘 다 스테레오 타입인 거죠? 네. 뭘 볼까요? 타입 A. A 타입인 왼쪽. A 타입 볼까요? 네. 펑키 가볼까요? 펑키. 아, 네. 펑키. 이렇게 보면 오, 자 우리 세연 씨가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선물 받는 느낌이요. 세 가지나 있는데, 자 하나는 포토 앨범이 있고요. 오, 이거 볼까요? 저빛이다. 오,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브로마이드. 네. 네, 맞습니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번 앨범에. 대박. 아이사. 아이사. 네. 아이사의 브로마이드 당첨. 아! 그러면 여섯 명의 브로마이드가 있고, 심지어 네. 이게 A타입, B타입이 다른 사진이 있겠네요. 네, 다른 사진. 그럼 열두 가지. 네. 네, 맞습니다. 와우. 이거는 만약에 내 원픽, 뭐 다 좋아하겠지만, 원픽이 누구다 그러면 막 친구끼리, 네. 너 누구 나왔어? 막 이러면서, 오, 좋아요. 그럼 아이사의 브로마이드가 있고, 앨범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이제 또 소장을 해서 보실 텐데 제가 한 장만 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레전드니까 펼쳐볼게요. 과연 어느 페이지가 나올지. 과연. 오! 제이. 오, 제이가 나랑 눈 마주쳤어.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 이번에 굉장히 정성을 들인 티가 나는 게 자, 지금 CD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포카네요. 포카가 네.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우와. 있습니다.
하나는 포카. 스페셜 포카고 하나는 일반 포카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인도 있고. 네. 뒤에 그리고 뒤에 특이한 게 있어요. 위에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도 역시 시향제가 들어있네요. 아, 네. 오. 한번 이번에는 또 팀프레쉬 어떤 향이 날지. 좀 더 진할 거예요 아마도. 오 대박. 오 대박. 너무 청량해요 향이. 아, 네. 자몽, 라임. 아 맞아요. 네. 오, 그리고 막 이렇게 약간 아로마 향도 나요. 오. 오, 막 유칼립투스? 오, 오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오, 감사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게 아, 바로 스크래치 카드입니다. 스크래치 카드요? 네. 이번에 스크래치 카드는 긁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스크래치 카드인데요. 저희가 이걸 또 예쁘게 긁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는 저희 자체 컨텐츠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이렇게 긁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긁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쁘게 긁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있겠죠 분명히. 왜냐면 지금 제가 세은 씨 스트레치 카드가 세은 씨인데 세은 씨 얼굴을 어떻게 긁습니까? 과연 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긁고 나면 뭔가 반전이 숨겨져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네. 그래요. 그거는 자체 컨텐츠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성 들인 앨범 A타입, B타입을 이제 만나봤고 B타입은 또 자체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죠? 네. 이게 대박이에요. A만 보여주고 B를 안 보여주면 우리 보는 수익분들이 A도 이렇게 멋진데 B는 어떤 거야?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A랑 B 중에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타입들이 다른가요? 어때요? 네, 저는 네. B가 더 좋아요. B요. 시은은 B, 네. JB. 네, 저는 A요. 오, 오. 아이산 A.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A. A. A가 나 이선재. 저도 A. 오, 윤두. 네. B. B. 와, B가 네 분. 몽환. 어, 근데 몽환자. B를 안 보여드렸어. 어. B가 더 마음에 드는데 B는 예 저희가 자체 컨텐츠에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B 궁금해요. 자 좋아요. 지금까지는 이 앨범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팬들이 선물처럼 받은 곡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곡씩 저희가 순서대로 좀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가 나올 때마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스테레오타입의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까요? 와우. It's going down. 제 음성이죠. 뭔가 이 노래는 오늘 6시에 처음 들었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이미 내 노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훅이라 그러네. 훅이라 그러네.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어요. 정말. 와우. 청량하고 발랄한 느낌. 타이틀곡 세강경이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세강경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면의 저희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걸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라는 가사에 담아본 곡입니다. 맞아요. 색안경이라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오해도 살 수 있고 뭐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네. 어떤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2절 파트에 뒤는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제2의 음색도 잘 살고 또 그 부분의 안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맞아. 또 마음에 듭니다. 그 정말 우리 에이셉 때 그 반쪽짜리 내 통냥냥고 그 통냥냥 반쪽알이 네. 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왠지 색안경을 들으면서 재미있는 또 네, 그런 가사들이 또 생각지도 못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기대됩니다 정말. 자,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Hello.
잘 지내. 때론 혼자 중얼거리곤 해. Hello. 안녕. 이 곡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요, 바로 저희 두 번째 트랙인 아비데어라는 곡인데요. 바로 컨템포러리 R&B 장르의 곡으로 저희 이별한 감정을 아주 진솔한 가사와 함께 몽환적인 무드로 표현한 곡입니다. 정말 몽환적인 느낌에 처음에 시작할 때 헬로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아델이 깜짝 놀라겠어요. 오, 미국에선 아델이 헬로 하는데 여기서는 제이씨였나요? 네, 맞습니다. 제이씨가 헬로 하면서 오, 아델이 전화 받을 지금 상황이에요. 와우. 자, 이 곡 스테이시는 사실 발라드 곡과도 정말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빠른 템포, 그러면 스타일리시한 곡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발라드, 약간 쓸쓸함이 묻어있는 곡도 참 잘 소화를 하는데 아비데어 처음 딱 듣고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이 처음에 저희가 피디님께서 가이드를 녹음해서 주셨는데 와, 노래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든 생각이 아, 멤버들이 부르면 어떻게 될까? 소름이 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녹음을 딱 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들을 때도 돋았는데 지금 들을 때도 소름 돋지 않았어요? 네. 소름. 소름 돋았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놨어.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멋대로 군다고 할지 몰라. 하지만 알아줘 날. 서로를 아직 잘 몰라. 어색하기도 해. 사랑이 갑자기 되지 않아. 난 그게 쉽지가 않아. 두려워서 그래. Yeah, you know that. 모든 건 변하네. 자, 이 곡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곡은 3번 트랙인 Slow Down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저희의 보컬을 잘 느낄 수 있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의 팀프레쉬를 또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맞아. 어떤 부분을 유독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꽃잎이 날리듯 바람이 불어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나도 몰래 이 부분인데요. 우선 그 부분이 제 파트이기도 하고요. 꽃잎을 되게 사랑에 비유한 그런 가사인데 그런 가사가 제 마음에 정말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지금까지 세 곡을 들었는데 세 곡이 느낌이 어쩌? 다 달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좋아. 그럼 네 번째 곡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들어보시죠. 난 아직도 너를 못 내줘 baby. 눈에서 멀어져. 아, 좋다. 이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곡입니까? 네, 이 곡은요 그루비하고 또 중독성인 멜로디와 스테이시만 팀프레쉬가 섞여진 레트로 감성의 컴플렉스라는 곡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루브한 리듬이 굉장히 매력적인 맞아요. 그런 곡인데 큰일 났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사실 시작하면서 색안경 무대를 선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욕심나요. 오늘 혹시 미니 앨범 그 곡들 중에 다른 곡은 좀 만나볼 수 없나요? 사실 저희가 전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곡 다? 네. 무대를? 네. 퍼포먼스를? 네. 야, 제가 울고 와도 돼요? 스테이시 정말 감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타이틀곡만 준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곡 무대를 다 준비한 거예요? 네. 아, 역시 스테이시. 역시는 역시. 아, 대단합니다. 이게 스윗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 선보여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인데 너무 좋은데요? 준비하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정말. 자, 이 노래 녹음할 때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썼나요? 저는 좀 그런 이별 후에 그런 감성적인 아련함? 그런 걸 좀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련함? 네. 하이사 아련한 느낌 딱 주는 거죠. 하이사 네. 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무대를 왜냐면 이렇게 또
다 선보여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잖아요. 이미 지금 너무 기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 어떤 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이번 트랙인 아비데얼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비데얼 항상 거기에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비데얼 만나보기 전에 세강경 이제 우리가 무대 퍼포먼스를 만나봤는데 뮤직비디오 뮤밍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테지만 함께 보면 더 좋잖아요. 세강경 뮤직비디오 먼저 보신 후에 그 감동 이어서 아비데얼 무대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머리 넘기면 어디든 지나가네 내 달콤한 향수가 흩날리게 항상 내 꾸미는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근데 들어봐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 사랑이란 것도 Boy how did that 끝났다고 해 나도 너나 이제 무시해 다 지겨워 잊으라고 해 나도 너나 그럴수록 더 너만 잊어 whenever 네 생각도 한 번도 날 생각하지 않은 적 없어 You should know got it 너 그대로인 걸 You know that I'll be there 처음 날 보관해주던 날 그때처럼 가만히 눈을 감아 느껴지는 걸 변한 건 없어 잠시 멈춰 있을 뿐 내 맘은 움직이지 않아 절대 이대로는 있을게 Oh every day 오늘의 너만 있어 그건 분명해 모르는 척해도 돼 내 맘속에 네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랑이란 것도 뭘 하게 돼 아무도 없이 난 이렇게 가끔은 눈물 흘리곤 해 어쩜 다 잊은 건 아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지 yeah. 다시 또 나타나 기다리고 있어 보야 비대 네, 여러분 스테이시의 색안경 뮤직비디오에 이어서 이번 미니 앨범의 수록곡 I'll Be There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정말 좋은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항상 진짜 그곳에 우리 스테이시 여러분들이 함께 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우리 수인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스테이시와 스윗, 스윗과 스테이시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느낌이 왔어요, 저는. 이번 앨범, 미니 앨범 대박 각입니다. 아마 우리 수인 여러분들도 활동 좀 시작해볼까? 정말 곡들이 너무 좋은데 나를 활동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지금 성과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나만 알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곡은 내 주위 친구, 가족, SNS 함께 알려서 좋은 거는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 좋잖아요. 좋은데요? 이 곡을 만나봤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스테이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스테이시! 네! 와우! 이 색안경의 인트로 부분이라 이 걸음걸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우! 자리해 주시죠. 네. 아니 그나저나 제가 이제 코너가 준비되는데 코너 하기 전에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국내 음원 차트, 모 음원 차트 두 군데서 실시간 차트 1위입니다. 실시간 차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 스테이시의 색안경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수인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계속 달아주시길래 제가 찾아서 봤더니 1위예요 지금. 축하해요. 열심히 우리 정말 스윗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스테이시 뭐 결과이기도 하고 또 스윗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너무 기쁘네요 정말 지금 댓글들 막 올라오죠 축하한다고 짝짝짝짝짝짝 예. 우리 스테이시 멤버분들도 볼 수 있게 저희가 잠깐 모니터 창을 함께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감동한 것 같은데? 맞아요. 괜찮아요, 수민? 네, 괜찮아요? 시은 괜찮아요? 네. 울면 안 돼요. 네, 네. 울지 않아요. 윤!
윤 괜찮아요? 아니 내가 괜히 중간에 얘기했나? 끝나면 알게 될 건데. 어머머머 윤 괜찮아요.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니까 너무 기쁜 거잖아요. 네. 기쁠 때 눈물이 나요. 아, 나도 울컥하네. 네. 스테이시도 너무 고맙고 우리 전 세계 스윗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고, 그쵸? 스윗 네. 없이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 스윗과도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스테이시 Q&A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그 스테이시의 팬덤 스윗이 스테이시와 새 앨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싹 모아왔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많이 해준 질문들을 여기 쫙 질문통에 담아놨는데 우리 멤버별로 좀 한 분씩 네. 뽑아서 좀 질문을 네. 대신 좀 읽어주세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그냥 옆에 있는 네. 세은? 읽어주시죠. 대답은 꼭 세은이 안 해도 돼요. 세은이 해도 되고 이 대답은 내가 해야 된다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본인이 다른 멤버를 떠올렸을 때 고정관념 혹은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부분이 있는지. 오, 본인이 다른 멤버를 떠올렸을 때 고정관념 혹은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왜냐면 이게 첫인상은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렇더라, 내가 오해했더라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세은 있어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윤희에게 조금 느낀 거. 맞아. 윤희가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없어요. 윤희를 너무 믿었나 봐요. 그게 딱 머릿속에. 그래서 그게 윤희는 게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게임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게임은 되게 강한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윤, 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게임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FPS 게임은 못하고요. 레이싱 게임은 잘합니다. 아, 종류가 다르구나. 윤은 네. 이제 게임 광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겠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수민 씨도 하나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읽어주세요. 자, 과연 읽어주세요. 네. 각자 타이틀곡 색안경 뮤직비디오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오~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수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장면을 꼽자면 제가 핸드폰을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있어. 네, 그 장면이 이제 핸드폰들이 시선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시선 갖다 버려 하면서 핸드폰을 던지면서 주위에 핸드폰들이 나비로 변하거든요. 그 장면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핸드폰을 던진다는 건. 네. 그렇죠. 액정 깨지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아이사 드레스 어땠어요? 일단 그런 드레스를 처음 입어서 우와 내가 드레스를 입는다니 뭔가 그런 신기함도 있었고 진짜 드레스를 입으니까 약간 이런 건 결혼할 때 입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입을 일 많을 것 같은데 뭐 시상식도 네.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멤버들이 옆쪽에서 쫙 지켜보고 있는 신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앵글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엄청 귀엽게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에요. 너무 저도 제 최애 장면이에요. 네. 그 최애 장면이 네, 윤식? 최애 장면. 오, 좋아요, 좋아요. 다시 봐야겠다. 자, 이번에 그럼 아이사도 하나. 자, 뭘까요? 각자 컴백 준비와 활동 중 바쁜 스케줄 속 건강과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꼭 한다라는 하는 나만의 노하우나 방법이 있는지. 중요해요. 뭡니까 아이사? 저는
생각해보니까 뭐 하나가 있어요. 일단 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것과 아, 하나는 저도, 제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스트레칭 있거든요. 스트레칭? 네. 골반 스트레칭 있는데 네, 그걸 아. 하면 굉장히 개운하고 네, 보여달라고 안 할게요. 개인 방송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항상 시간이 나면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중요해요. 이 골반 있는 쪽이 코어잖아요. 네. 여기가 잘 풀려야 멋진 무대를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 이건 꼭 한다. 저 있습니다. 윤. 저는 사실 비타민 같은 걸 잘 못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 잘 못하지만 약간 마인드? 생각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조금 아플 때 아, 나 지금 너무 아파라고 생각하면 더 아파지고 아픈데? 어, 아픈 거 찜이야 라고 생각하면 야, 괜찮아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세계 최고라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안 아프다 아, 내가 아플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니까 안 난 절대 안 아파. 네. 나 다 나았어. 네. 내가 최고야. 네. 대단하다 진짜. 한 분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한 분은 마인드로 모든 걸. 네. 오, 대단해요. 자, 또 뽑아볼까요? 이번에 제이. 네. 제이제이 읽어주세요. 오. 스테이시는 어떤 멤버 포카가 나와도 교환 걱정 안 한다. 포카값이 트리마 제급 등등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포토카드 얼 셀카 잘 찍는 팁이 있는지 가장 좋아하는 셀카 포즈는? 아, 일단 제이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 아까 제이 나왔잖아요. 아, 딱 처리할 네. 때, 어. 일단 포즈. 좋아하는 포즈는 요즘에는 꽃받침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받침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를 응 살짝만 잡아주시고. 찰카. 찰카. 레전드 포카 탄생. 찰카. 찰카 찰카. 이쁘다. 진짜 어디에서 찍어도 그냥 레전드 아. 보카가 나오겠네요 정말. 네. 우리 진짜 스테이시는 전원 센터, 전원 보컬, 전원 퍼포머 그룹으로 또 유명하죠. 혹시 본인들도 생각해서 어? 이 보카 누구랑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 저희는 자주 바꿉니다. 네. 저희끼리 서로 네. 다 갖고 싶으니까. 네. 자, 시험 뽑아볼까요? 네. 아, 지금 댓글에 미안한데 시연이 일단 뽑고 갖고 네. 있어줘요. 네. 캡처할 수 있게 우리도 아~ 개인 포카 만들고 싶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한 분씩 빠르게 가볼게요. 네. 자, 윤부터 갈까요? 세은부터 갈까요? 세은 언니만 세은부터 갑니다. 자, 개인 포카를 만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기 불 들어와 있는 곳을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좋아요. 오, 찰칵. 오, 계속 나오겠어. 자, 수민 받아주시고. 자, 세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오, 어떡해. 자, 아이사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와, 멋져, 멋져. 제이.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와. 쉬운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이분도 정말. 자, 윤, 아, 몸 풀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여러분, 개인 포카 다들 소장하셨죠? 요거 이번 추석 때 카드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운 네. 이제 읽어주세요.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다 특별히 활동에 임하는 각오는 어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싱글이었다가 이번에 미니 앨범이잖아요. 어때요? 맞아요. 미니 앨범이고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서 더 무게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트랙 4개가 진짜 다 다른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의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진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뭔가 오늘 쇼케이스 자리도 되게 기다려온 것 같고 진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구나 싶고 정말 이제 진짜 시작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같이 잘 활동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윗이랑 스테이시랑. 맞아요. 네. 지금 스윗분들 댓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덕질하길 잘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자 윤. 짜잔. 짜자잔. 과연 마지막 질문은? 네. 이전 앨범과 달리 이번 컴백 준비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점이 있는지 라는 질문. 중점 두었던 점 뭡니까? 저는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앨범의 이제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좀 더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메시지를 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좀 담은 앨범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그 멋진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주는 메시지. 앞으로 또 스테이시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지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 앨범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스윗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Q&A 이렇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질문 주신 스윗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죠. 네. 무대를 한번 펼쳐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무대입니까? 저희 앨범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콤플렉스라는 곡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좋다 했던 그 곡. 네. 콤플렉스를 듣기 위해서 이제 무대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잠시 무대를 위해서 옆으로 모실게요. 네. 잠시 후에 무대에서 만나요. 네. 와우. 안녕. 이따가. 와. 너무 우리 멤버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보는 우리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무대 뒤로 모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스윗 여러분들에게 그 이번 앨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많은 우리 스윗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뭐 질문에 대한 질문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지금 여섯 개밖에 대답을 못했지만 그 갈증에 대한 해소는 또 앞으로 차차 활동하면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뭐 개인 방송 또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 스테레오타입의 네 번째 수록곡이에요. 제가 좀 전에 들으면서도 오 정말 이 곡 좋다라고 했던 곡을 무대로 또 만나볼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우리 스윗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수록곡 컴플렉스 직접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왜 난 아직도 너를 못 잊어 baby 눈에서 멀어져 마음 속에서도 없어져 내 얘긴 아닌 듯해 yeah yeah 한 번은 새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어 정말로 이 정도면 괜찮아질 때가 됐어 그러다 누군가가 다시 두근거리게 해 그때 꼭 네 생각이 나 끝나버리게 돼 my baby someday So baby 정말로 대단했어 너란 사람도 아니지 boy 어쩌면 원하는지도 아니지 boy 다시 돌아와 주기를 I know You're never coming back Not coming back 말해도 말해도 가끔 뿌리치곤 해 넌
난 아직도 너를 못 잊어 baby yeah yeah 넌 나서 멀어져 마음속에서도 없어져 그게 언제쯤일까 컴플렉스 듣고 왔어요. 무대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컴플렉스 컴플렉스 아 정말 정말 좋네요. 곡도 좋고 그 이 곡을 무대에서 부르는 우리 스테이시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 저는 옆에서 봤는데 자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 벌써 스테이시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테레오타입 컴백 기념 팬 쇼케이스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났어요. 이게 뭐 선일입니까?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갔어요. 수익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네.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만큼 다들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우리 멤버들도 이번 앨범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저희 앨범에 담긴 메시지들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매 순간 재밌게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강경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아쉬움은 이제 또 활동하면서 우리 수인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 활동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끝으로 이제 한 분씩 그동안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스윗 우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앞으로 남은 활동 정말 열심히 해보고 우리가 말했던 음원 차트 1위 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진짜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진짜 매 순간 저희를 위해 이렇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우리 스윗 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활동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아이사. 네, 저희가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고 빠르다면 빠르게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열띤 응원과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스윗 오랜만이죠.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무대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스윗 앞으로 또 자주 볼 거니까 오늘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시윤 씨. 네, 스윗. 벌써 지금 오늘 쇼케이스 끝났다는 게 아쉽지만 근데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매일 같이 손꼽아 컴백 날 기다리다가 진짜 드디어 컴백을 하니까 저도 너무 좋고 정말 스윗 보고 싶었는데 이제 활동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스테레오타입 세강경 많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스테이시 스윗 파이팅! 네. 윤! 우선 쇼케이스 진짜 전에도 우리 스윗 만나면 눈물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윗 항상 너무 고맙고 정말 뭔가 스윗이 항상 저희 편이 되어서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성장하고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요 스윗. I love you.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상 이렇게 수인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느껴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다 느껴지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테이씨는 건강 잘 챙겨서 멋진 활동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무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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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네. 무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무대는 통통 튀는 사운드가 포인트인 슬로우다운을 준비했습니다. 아, 슬로우다운 이제 듣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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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 아, 왠지 이 곡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아쉬움은 또 활동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스테이씨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서 우리 스테이씨 건강하게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 응원할게요. 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스테이씨의 마지막 무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단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아, 네.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날 리게
멋대로 군다고 할지 몰라 하지만 알아줘 날 서로를 아직 잘 몰라 어색하기도 해 사랑이 갑자기 되지 않아 난 그게 쉽지가 않아 두려워서 그래 Yeah you know that 모든 건 변하듯 지금 네 맘 변할지 몰라 장담하지 마 너무나 빠른 시작 빨리 끝나게 돼 over 진심이 아니라고 너는 완전히 오해 사랑이 돼줄래 원해 나도 천천히 해줄래 yeah, I want 꽃잎이 날리듯 바람이 불어와 그렇게 내 맘속에 들어와 나도 몰래 망설이지 마 벗어들지 마 나오나 천천히 싸우나 baby 나도 싫지 않으니까 바람벗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그게 영원히 내가 되길 멋지게는 너 혼자이가 타네 솔직히 좀 급해 차분하게 너의 멋진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 you know Hate makes waste 다가와줄래 조심스럽게 놀라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줄래 조심스럽게 놀라지 않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싸우나 baby 나도 싫지 않으니까 천천히 싸우나 baby 솔직히 좀 좋아하니까 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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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slow down Bye.